퇴근하면서 가끔 이제 치킨하고 맥주 한잔하고 싶을 때 치킨맨에 들러서 한잔씩 하고 치킨을 먹어봤는데 참 맛있었어요. 참 이거 한번 해보면 대박 나겠다 싶어서 치킨맨에 본사 이제 직원하고 만나서 이제 명담도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치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역시 새우치킨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콤 매콤 달콤한 맛이 모든 연령층에 큰 호응이 있었고요. 특히 젊은 층에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치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보다 매콤하기가 새콤해서 자주 오게 되고 새우치킨을 좋아하는데 떡이랑 새우랑 치킨이랑 이렇게 섞여 있어서 먹는 재미도 있고 가격 대비도 다른 데랑 비슷한데 양이 많아서 치킨맨이랑 자주 가끔 와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맛도 있고 다른 데 매콤하고 맵지도 않고 메뉴도 많고. 저희 매장 월 매출액은 한 6천 정도 되고요. 홀과 배달 비율이 8대 2 정도 됩니다. 올해 들어 일일 배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므로 해서 신선한 닭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판매할 수 있어서 고객의 호응이 참 좋고요. 저희도 매출의 증대가 와서 좀 좋습니다. 첫째로는 본사의 철저한 교육과 둘째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 세 번째로는 변함없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을 시켰을 때도 배달이 되게 빨리 오고 사장님이 많이 챙겨주시니까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치킨을 빨리 갖다 주는 게 요긴 아닐까요? 그리고 본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도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빨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다른 집보다 좀 많이 팔게 된 것 같아요. 간장 치킨을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너무 짜지도 않고 적당히 그냥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메뉴가 좀 다양한 게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양도 푸짐하고요. 새우도 잘 튀겨지고 튀김가루가 많지 않아서 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중에 매출이 한 30% 차지하는 게 새우치킨이라는 건데 고객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치킨매니아 이제 1호점을 크게 성황리에했으니까요 이제 2호점, 3호점까지 낼 생각 이에요.